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용마산 자락 아래 여러 회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부전방면 중곡동 부전회관을 방문했습니다. 중곡동 부전회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4층은 봉심전으로 해원상생, 보은상생, 계문낙계 기수기연 등이 벽화와 함께 시운치성실과 준비실이 있습니다. 3층은 기도실과 도서실, 2층은 집회실, 1층은 사무실 식당입니다. 지하는 다목적 집회실입니다. 중곡동 부전회관은 부전 방면의 첫 번째 회관으로 회관을 지어보자는 마음을 모아 1983년 10월 15일 머리돌을 설치하고 이듬해인 1984년 11월 30일 봉안치성을 모셨습니다. 중곡동 부전회관은 도전님의 분부로 건물 외관을 대자 문양으로 조형한 첫 번째 회관입니다. 이때부터 방면 회관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부전회관의 대자 문양은 골이 깊고 타일을 하나하나 붙여 조형한 것이 특징입니다. 시위가 심했던 1980년대 말, 한여름 수련을 할 때였습니다. 더운 여름이라 창문을 열어놓고 수련을 하니 최루탄 가스가 창문으로 날려와 수련을 하던 사람들은 기침이 나고 콧물을 흘리는 상황에서도 참고 수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회관이 길가에 위치해 유독 외부인의 방문이 많습니다. 물을 마시러 오는 사람,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 엄마 손을 붙잡고 수족관 물고기를 보러 오는 아이 등 많은 사람이 오가는 회관입니다. 심지어 식사하러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현판에 회관이라고 적혀 있으니 식당으로 생각하고 식사 주문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중곡동 부전회관은 이웃 사람들에게 친숙한 회관인지도 모릅니다. 상제님께서 계문낙계 기수기연이라고 하셨듯이 사람의 집에 사람이 많이 와야 하고 회관에도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회관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현재 회관에 용무가 있는 사람은 신원을 확인한 뒤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곡동 부전회관에서는 오래전부터 도장 치성 때 올리는 술을 1년에 20번 정도 빚고 있습니다. 술 빚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꼬두밥 빚는 일인데 그 꼬두밥을 잘 줘야 그 술을 잘 빚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그때 정말 그 물량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 정말 정성을 잘 들였더니 태극 문양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밥에서 이렇게 하얗게 해가지고 그 문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도인들한테 와서 구경 좀 하라 그러고 또 사진도 서로 찍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1980년 초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시점이었지만 종단에서는 3대 중요 사업을 펼쳤습니다. 중곡동 부전회관에서도 종단 사업에 발맞추어 청년회, 부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중 용마산 자연보호 캠페인, 어린이날 미아찾기 행사 및 교통정리 등에도 많은 부전회관 도인들이 참여해 덕화를 선양했습니다. 중곡동 부전회관 대자 문양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회관이 오래되어 수리하거나 리모델링한 곳이 많지만 대자 문양이 타일만큼은 손을 대지 않은 처음 그대로입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중곡동 부전회관은 처음 그 모습처럼 수도의 전당으로 포덕 천하의 구심점이 되나가기를 기원합니다.